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서 한쪽으로 붙여줍니다. 뒷면이 밑으로 가게 뒤집어줍니다. 특자 2도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짚고 테이프로 붙여줍니다. 명자 위에 2자를 대보고 테이프 붙일 자리를 확인합니다. 총 세 부분을 붙여줬는데요. 우선 2자의 양면이 붙고 2자의 앞면이 붙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0자로 봤을 때 조금 안으로 몰려 들어가는 자리에 붙여주면 됩니다. 자리가 0자 사이에 끼워진 상태로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. 우주인은 다리 앞뒷면을 숫자 0자 벌어진 사이에 앞뒤로 붙여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숫자 2와 얼굴 이 부분이 맞닿는 자리에 한 번 더 붙여주면 됩니다. 6 클러스터 볼을 만드는데요. 우선 12인치 펄 그래파이트 한 개랑 펄 그레이지 한 개, 리플렉스 실버 한 개로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.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크기는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펌프 4번 정도로 우선 불었습니다. 적당히 지워주시고요. 그다음에 주입구는 잘라서 정리합니다. 이 상태에서 주입구를 기준으로 절반을 나눠줍니다. 잡은 상태에서 돌려줍니다. 나머지 색깔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. 이렇게 실버는 5번 정도로 불었고요. 그래파이트랑 리플렉스 실버를 함께 엮어줍니다. 이번에 3번 반 정도 불었고요. 앞서 연결한 자리에 함께 또 연결해줍니다. 키스 클러스터 볼을 만들어줍니다. 페달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. 우선 18인치 윤곽별이 하나 필요합니다. 6 클러스터, 그래파이트 한 개, 그레이지 한 개, 리플렉스 실버로 만든 한 세트에서 두 세트가 준비됐습니다. 보는 사이즈는 펌프 3번에서 6번 사이에서 조절하시면 됩니다. 세트는 그레이지 한 개와 리플렉스 두 개로 만든 6 클러스터입니다. 5인치 리플렉스 실버로 실버 3개로 만든 6 클러스터입니다. 이걸로 준비하는데요. 그래피티 마블 겉면에 안쪽에 리플렉스 실버를 넣어서 부어주었습니다. 주입구는 그냥 말아서 붙일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. 5인치 리플렉스 실버 싱글을 2개 준비했습니다. 준비는 다 됐고요. 이제 테이프나 유글루를 이용해서 붙이는 과정을 하겠습니다. 18인치 별을 붙였는데요. 우선 0자 옆면이 만나는 자리 별 아래쪽과 한번 붙여주고요. 그 다음에 이게 곡면이라서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2자와 별 끝라인이 만나는 자리에 한번 더 붙여줍니다. 별 앞쪽에 0자와 밀착되는 자리에 테이프나 글루닷을 이용해서 붙여줍니다. 네, 이번에는 싱글을 붙여주는데요. 별과 앞서 붙인 6 클러스터와 0자 코일에 맞닿는 자리에 각각 접착제를 이용해 붙여주면 됩니다. 그 다음 6를 붙였는데요. 붙일 때는 항상 면이 맞닿는 자리를 찾아서 접착제 글루닷을 이용해서 붙여주면 됩니다. 네. 5인치로 만든 작은 볼 사이즈를 그 다음 위치에 붙여줬습니다. 항상 붙이는 면이 닿는 자리에 붙여주면 됩니다.
10인치 싱글럽은 호서를 지금 이자와 우진 사이에 붙여줬는데요. 아래 0자, 0과 이자가 만나는 자리 두 군데에 붙였습니다. 네, 6 클러스터를 한 다음 마지막으로 붙였는데요. 우진 아래쪽 대라인이 닿는 부분과 0자 부분이 닿는 부분 두 군데를 붙였습니다. 5인치 리플렉스 실버 싱글을 본 거를 지금 아래 0자 부분에 붙였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싱글롭은 5인치 좀 더 작은 사이즈를 아래쪽에 0자 부분에 닿는 부분에 붙여줬습니다. 우주인 호유가 숫자 호유를 이용해서 우주 행성을 탐험하는 컨셉의 부케를 만들었습니다. 우선 미니 사이즈로 작게 먼저 디자인을 잡았고요. 이 디자인을 기반으로 좀 더 큰 사이즈, 라지 쉐입으로 확장해서 만들었습니다. 호일 풍선과 라운드 풍선을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가는 방법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.